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늘 쌀까지 싹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유기농 쌀입니다. 일단 네? 유기농 자가 앞에 딱 들어가면 가격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럼요. 이거 제가 좀 어떻게 누룽지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이제 제 또래는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혹시 보시고 계시면 예전에 가마솥 누룽지 보셨을 거예요. 정말 누른 게 아니라 밥 찍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원래는 딱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정말 밥솥에서 바로 이렇게 꺼낸 느낌이죠. 네? 그래서 한쪽만 딱 이렇게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구워졌잖아요. 바삭함이 달라요. 야, 보세요. 바삭함이 달라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누룽지로 밥으로 드셔도 좋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드시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게 바삭바삭 아주. 한 봉지 계속 먹게 돼. 어머! 아니 입심심할 때 누룽지만한 주전부리 없고 네. 누룽지만한 간식 없잖아요. 네. 스낵류보다 우리 아이들 간식도 좀 그러니까. 누룽지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드시기 좋게 여기 싹 담아드렸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찹쌀 누룽지도 국내산 찹쌀과 국내산 또 백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부터 남달라요. 야 여러분 쌀을 일단 제대로 드셔야 돼요. 네. 밥심으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침에 밥 차려주는 엄마들도요. 사실 우리 네네. 남편 일찍 가는데 일찍 일어나서 국 끓여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누룽지 끓여주면요. 그러니까. 먹고 나간 남편들도 든든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샤워하시기 전에 씻기 전에 물 싹 올려놓고 나가가지고 바로 여러분 이렇게 누룽지 싹 부어가지고 드시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 한번 담아가지고 네. 보라 씨가 좀 한번 담아주세요. 예, 요거 한번 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와이프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게 야 보세요. 예, 이거 이거죠. 유기농 쌀. 유기농 쌀로 아니, 만든 누룽지를 이렇게 끓였어요. 같은 쌀이라고 해도 왠지 유기농 쌀이라고 하니까 좀 더 든든하고 안심하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올려드릴게. 같은데. 제가 누룽지 아침에 먹어보니까 좋은 것이요. 많은 반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국이 꼭 필요한데 이게 국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치라든지 젓갈이라든지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딱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좋았던 게 앞면 뒷면을 구웠잖아요. 이 순육의 구수함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구수하죠? 국물이요? 끝내줘요. 진짜. 아니 그리고 청담동이나 이런 유명한 데 가면요. 누룽지 정식이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아니 요즘에 날씨가 풀렸다 풀렸다 하는데 아침에 춥거든요. 그래도 추워요. 아직 추워요. 이렇게 든든하게 드셔야죠.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먹고 나가시면 네. 너무나 이제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 우리 아이들도 아침 드시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침에 속으로 나가면요. 네네. 배고파요. 1교시 그러니까. 끝나면 매점 가고 2교시 끝나면 매점 가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특별한 거 해주고 싶은데 어떤 거 해줘야 되나? 누룽지 네. 백숙에 고객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백숙 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누룽지 넣으면요. 이거 진짜 더 고소하면서 맛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누룽지 백숙. 여러분 일부러 드신 이유가 뭐냐면 백숙도 맛있습니다만 누룽지 자체가 구수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더 맛깔스러워지고 풍미가 더해진다는 그리고 나가서 거예요. 드실 때 누룽지 추가하실 때마다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서 유기농 누룽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렵지 눈물이 않나요? 그냥 찔끔 나는데. 맛있죠. 구수하죠. 예전에 정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네? 아침 드시고 꼭 숭늉을 드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숭늉 좋아하시고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원래 대한민국 후식은요. 과일 이런 것보다는 원래 숭늉 누룽지가 전통적인 후식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아버님들, 옛날 아버님들 보면요. 그러니까. 꼭 밥 드시고 숭늉 좀 갖고 와라, 애미야. 네네. 이러시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숭늉이 정말 구수한 맛이 옛날 생각납니다.